안녕하세요. 마리마 옥상 정원입니다. 오늘 저희가 옥상에 있는 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봉선화 꽃은요, 제가 이른 봄에 꽃씨를 사다가 심었는데요.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줬네요. 이제 마리만 발톱과 손톱에 물들여줄 예쁘고 착한 아이랍니다. 또이 백합은요, 제가 알뿌리 세 개를 사다가 한 두 달 전에 심었는데요. 지금 요즘 꽃이 아주 그냥 만개를 했습니다. 너무나 예쁘죠? 근데 색감이 하나는 흰색, 하나는 노란색, 하나는 핑크색으로 제가 사왔는데요. 흰색이 아니었고 살구색 같은 그런 저기 꽃 색깔이네요. 사장님이 나를 속였나 봅니다. 아직 핑크 꽃은 아직 피어주지 않았고요. 이렇게 겉은 노랗나 속은 이렇게 붉으스름한 이런 꽃이 피었답니다. 또 저희 집에 다일리아가 있는데요. 다일리아 꽃은요, 한겨울만 빼고 거의 3계절 정도는 피어 있는 꽃인 것 같아요. 꽃이 피고 또 지면 가위로 싹둑하고 나면 또 여기저기서 새로운 이 꽃잎들이 몽글몽글몽글 올라오고 있답니다. 보세요. 지금도 피고 너무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. 어쩜 꽃이 저런 모양을 하고 피어 있을까요? 참 꽃의 세계는 신비롭고 놀라워요. 너무 입장이 예쁘잖아요. 꽃, 어떻게 저렇게 꽃이 예쁠 수 있을까요? 이 풍노초 역시나 야생화로 자란 애들이라서 그런지 밖에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집에서는 맨날 제가 보냈거든요. 바이바이 했거든요. 또한 여기 장미여부 외목대로 키우기에 여기에서 지금 밑둥부터 계속 잘라주고 있는데요. 벌써 어린 것들이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.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장마가 지나고 가면 이제 화분에다 하나씩 하나씩 키워서 멋지게 외목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. 마리마미 애목대로 키우는 거를 기대해 주세요. 또한, 아이고, 아이고야, 우리 애니시다. 애니시다가 저는 외목대보다는 풍성한 걸 원해요 하면서 위를 잘랐답니다. 위를 자르고 나니까 밑에서 아주 새 잎들이 다글다글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. 이제 자아들이 다 이렇게 몸집을 키우면 둥그스름한 외목대가 아닌 애목대가 입에 붙었나 봐요. 아주 풍성하게 크겠죠? 야두 또 목마가렛인데요. 목마가렛을 일부러 목대도 좀 굵게 하고 싶고 해서 싹둑도 잘랐어요. 마리맘 싹둑손이거든요. 싹둑 칼잡이에요. 가위손. 그랬더니 밑에서 여기저기 막그 자구들이 올라오네요. 이제 내년에나 올 가을에는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. 또요 설라니가 제가 세 개를 사다가 흰꽃, 핑크꽃, 진분홍꽃 이렇게 세 가지를 사다 심었답니다. 꽃 설란꽃 예쁜 거다 아시죠? 근데 벌써 이렇게 4월 때는 진짜 조금 했는데요. 조그만 포트였는데 막 퍼지고 있네요. 이게 이제 가을쯤이면 확 덮어지고 그 겨울에는 또 예쁜 꽃도 피워줄 수 있겠죠. 이제 좀 쌀쌀할 때. 그래서 설란 아닌가요? 눈 속에도 핀다는 그 꽃. 제가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제라들은요, 사랑이죠. 제라는 사랑입니다. 제라는 입장도 예쁘지만 또 허브 종류가 많아갖고 진짜 향기 좋은 그런 제라들도 많고요. 이 일회용 커피컵 제가 5월 7일 날 삽목해가지고요. 벌써 꽃이 계속 피고 지고 있어요. 뿌리가 단단히 내렸나 봐요. 제라들을 키우기는 정말 순해가지고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제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꽃도 이쁘지요. 입장도 예쁘지요. 또, 향기도 내주지요. 그래가지고, 제라들 요코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. 이 예쁜 거를, 아유, 뭐,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요또 아이는요, 꽃이 피고 나면 부케처럼요, 엄청 연핑크 핑크 핑크 풍성해지고요. 요것도 색깔 보세요.
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꽃의 세계의 색감이랍니다. 얼마나 이쁘게요. 새색시들 한복 색깔 같잖아요. 새색시 때가 그립습니다. 아이고, 마리맘도 새색시적이 있었는데 벌써 손주가 셋이는 할머니가 돼가지고요. 아이고, 말만 많아지고 수다 떨고 아주 주책바가지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야, 보세요. 입장이 얼마나 예쁘게요. 꽃도 하늘하늘하고요. 야가 이름이 디스텅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일일이 이름표가 없으면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바보, 바보, 바보?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바보면 어때요? 꽃, 내가 좋아하는 꽃 키우면서 웃으면서 살면 그만이지요. 저는 그래서 제라들도 많고요. 제가 그래서 옥상정원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도 제가 뭐 무슨 다, 마리맘 다육맘, 마리맘 다육이 키우기, 뭐, 마리맘 다육사랑, 뭐,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. 이름을. 그렇지만 저는 이 옥상에, 작은 텃밭들도 만들어서 고추, 상추, 토마토도 기르고요. 쪽파, 대파도 심고요. 또한 이렇게 식물, 꽃 다양하게 키워서 그래서 저의 마리맘 옥상 정원이란 이름을 짓게 되었답니다. 이 제라 꽃 구경하세요. 이제부터는 꽃과 또 초록이들로 안구정화를 해드릴 시간입니다. 제라 꽃들이 이렇게 예쁘잖아요. 색감이 이렇게 오묘하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신비롭고 예쁜 이런 색을 가졌는지. 아, I love you. 나의 사랑, 제라, 제라. 제라는 나의 사랑이야. 너무 좋아. 아우, 너무 좋아. 저 혼자 이러고 있어. 혼자 웃음도 나지만요. 웃을 일이 없어요. 웃을 일이 없는데 혼자서라도 이렇게 웃어야죠. 이 초록둥이들. 아, 이 야들도 다 꽃을 한번 피웠다가 졌거든요. 근데 이제 아쉽지만 꽃 없이 또한컷한컷 제가 정성껏 찍어봤습니다. 아이고, 아이구야, 아이구야. 이 초록이들 눈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? 저도 유튜브 한다면 하면서 눈이 많이 뿌얘졌어요. 보는 것들이. 근데 꽃을 보고 있으면 눈이 개안해져요. 안구 정화가 되는지요. 아이고야, 참 재밌는 일이에요. 제가 참 유튜브 할줄 세상에 꿈엔들 몰랐는데 작년 이맘때는 무슨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유튜브 시작한 지 7년, 아, 7개월 만에 세상에 나 이제 승인도 받고요. 아이고,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아픈 몸 떨치고 일어나 활기찬 목소리로 이렇게 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저희 마리맘이 키우고 있는 꽃들 잘 보셨나요? 잘 보셨으면 나가시는 길에 아이고 잊으셨다면 아이고야 깜빡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. 좋아요 한번 씩꾹 눌러주시고 가세요. 그러면 더더더더더더 복 받으실 거예요. 마리맘 채널을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유치님들, 또한 구독자님들,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